저희는 이제 그 일을 1967년도에 9월 22일 일을 시작해 가지고 저는 낙마의 천직이라 하면서 13년 동안 배워가지고 보령 양복점을 종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기성복 같은 경우는 옷을 매장에 사가지고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. 하지만은 이 맞춤 양복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주문을 하고 원단을 고르고 또 가봉을 하고 또 찾아가고 그 옷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는 두 번, 세 번을 만나게 됩니다. 또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. 아무리 그 비슷한 성격이 하더라도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똑같이 보여도 다 다른 게 이제 사람이라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하나 변경해서 옷을 맞춰드린다는 그 점이 돈보다는 이제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맞춤이라는 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저 옷을 맞추시려면은 고객분하고도 소통돼야 되고 이제 양복을 입으면은 너 어디 가니? 어디에 식장 가니? 무슨 행사 있니? 저는 그 말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람 안에 묻어있는 양복을 만들고 싶어서